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프로덕션 박스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자, 그 2.0에 대한 사용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프로덕션 박스 2.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CS4 사용자와 CS5 이상, 5.5도 포함해서요. 자,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똑같은 게 있는데, 좀 파일이 좀그 다릅니다. 그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버전에 맞춰서요. 여러분들 그 애프터이펙트가 설치된 곳 있죠? 예, 이곳에 스크립트라는 곳에요. 안에 보시면은 UI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UI 패널. 혹시 이 폴더가 없으면은 이거와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본인의 버전에 맞는 요두 개, 파일 하나와 폴더를 통째로 카피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애프터이펙트를 실행을 시키시면요. 예, 윈도우 메뉴에, 예, 이렇게 프로덕션 박스 2.0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시키면은, 예, 이렇게 플로팅 박스 형태로 실행이 되고요. 예, 이거를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뭐 도킹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세팅으로 한번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좀 하나의 팔레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getffx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온 그 프리셋들을 여기서 저장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애프터이펙트가 그 지정된 폴더 그쪽에다 넣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는 거를 불러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예,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getffx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프터이펙트가 그 지정된 곳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프리셋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스크립트고요. 네, 이번에는 그 property select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00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줘둘게요. 예. generate circle이라는 이펙트를 하나 줘서 사이즈를 적당히 좀 줄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트가 8개 정도, 예, 정렬을 좀 시킬까요? 자, 뭐이 정도만 하죠. 자, 이렇게 많은 수의 레이어가 있을 때 혹시라도 이제 이 각각의 솔리드가 이펙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구가 좀 너무 크다, 줄이고 싶다, 이펙트를 수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선택된 레이어에 적용된 이펙트만 수정이 되죠. 이 상태라면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레이어 전체를 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을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선택된 그 레이어의 이펙트만 적용이 됩니다. 나는 얘를 일괄적으로 조절하고 싶을 때 어렵죠. 이걸 다 일괄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자, 그래서 이랬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게 property selection입니다. 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놈이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조절하려는 건 얘죠. 레디우스 값. 예, 뭐이 레디우스를 여기서 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열면 귀찮죠. 이렇게 다 이펙트 열고 하려면은. 그래서 키를 잠깐 하나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U 키를 눌러서, 예, 서클 레디우스 열고 키는 다시 없애주면 되죠. 자, 이렇게 레디우스를 이쪽에서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셀렉트. 여기서 속성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속성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레이어, 뭐 따로따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풀어도 됩니다. 얘네들 선택 안 돼요, 그럼요. 네, 전체 다 선택하시고, 뭐 원하는 거, 속성 선택, 그러면은 이 모든 레이어의 속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선택이 됐는지 레디우스 값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레이어에 서클이라는 것의 그 레디우스, 얘를 일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진짜로 여기서 선택이 됐는지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컴포지션, 예, 활성화 시킨 다음에요.
선택된 속성을 열어주는 단축키가 SS죠. 빠르게 SS. 여기서 SS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죠. 일괄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roperty Select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많은 수의 레이어의 특정 속성을, 공통적인 속성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조절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링크 듀플리케이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요. 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 예, 기본적인 속성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얘가 이펙트를 갖고 있어도요. 예, 어떤 이펙트 갖고 있어도 이 이펙트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 있죠. 이거에 링크가 걸린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링크 듀플리케이트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레이어 이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피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서 보시면요. 모든 이펙트에 익스프레션이 걸려 있고요. 네, 얘한테 그다음에 트랜스폼도 모든 링크가 다이 레이어에 맞춰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떤 조절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위에 거는 그대로 똑같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그 어떤 이펙트에 모든 이펙트가 다 익스프레션이 걸린 이펙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자, 먼저 요 체크박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 익스프레션을 걸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요. 익스프레션 이름이요. 표현식이 discomplaye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컴포지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얘의 요 이펙트, 예, 요거를 다른 컴포지션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죠. discomplaye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컴포지션에서도 얘의 컨트롤을 받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 앞에, 예, 컴포지션의 이름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를 체크를 하시면요. 그 다음에 link duplicate 뜨시면요. 얘의 이펙트, 그, expression이나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onf 이름까지도요. 예, conf 이름. 그래서 이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요. 컷을 해서요. 다른 컴포지션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도 이 얘는 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포지션이 이동을 하면 얘도 이동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컴포지션에 있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얘를 체크해서 컴포지션 이름이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다면 체크를 풀어서, 예, 컴포지션 이름은 사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같은 컴포지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는 그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이 있을 때요. 자,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뭐 리플렉션이죠. 예, 반사 효과를 내고 싶다. 바닥에 비친 듯한. 예,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좀 줄이고 얘네들 정렬을 좀 시킬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얘네들한테 전체적으로 리플렉션이라는 거를 주게 되면 일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펙트, 예, 비디오 컷 파일럿에 VC 리플렉션을 주면, 예, 처음에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리를 띠면 얘만 조절되고요. 그죠? 컨터 Z. 예를 들어서 다 선택하고 조절한다 하더라도 항상 첫 번째 선택된 놈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절을 못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하나에다가 이펙트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얘한테도 똑같은 이펙트 주시고, 예, 얘 이펙트에 VC 리플렉션, 얘네들 하나하나를 다 익스프레션을 걸어야죠, 얘한테. 그래서 얘를 잠그고, 플레어는 익스프레션에서 플레어로 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다 걸어줘야 되거든요, 익스프레션을. 그래야 얘를 조절을 했을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조절하고 싶다, 얘네들 통째로 이랬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새로운 레이어에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한테 직접 줘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 직접 한번 줘보겠습니다. effect reflection을 주시고요. 얘를 link duplication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만들어진 얘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effect에 VC reflection이 있는데 이게 다 얘한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서요. 나머지 얘네들한테 페이스트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고 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얘만 조절해 주시면 나머지가 다 일괄적으로 조절이 되게 되죠. 모든 게다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한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면 도대체 어떤 걸로 컨트롤을 해야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널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일괄적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새로운 널이나 이런 거 하나 만드셔서요. 네, 이 널을 뭐 이름을 바꿀까요? 마스터. 그래서 여기다가 리플렉션 하나 주시면 됩니다. VC 리플렉션. 그래서 이 마스터를 링크 듀플리케이터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펙트 있죠. 얘를 카피. 사실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마스터 얘가 조절이 되면 일괄적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디스턴스, 그 다음에 뭐 팔로우 이런 것도 다 조절해서요. 뭐 회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뭔가 조절하고 싶을 때는 얘네들한테 적용된 이런 이펙트들은 전부 다 얘한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링크를 걸어야 되는 것들을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널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솔리드, 신세계 솔리드, 그다음 검정색의 솔리드, 그 다음에 랜덤 컬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거. 자, 첫 번째 기본 셋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락 에스펙트라는 건데요. 자, 얘를 체크를 끄면 X, Y를 따로따로 지정해서 사이즈를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얘를 체크하면은 대칭으로, 그러니까 X에 사용되는 값을 Y에도 그대로 쓰겠군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쓰면 이건 100백짜리가 되겠죠. 자, 이네 개, 이네 배의 버튼은 여기서 지정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널도 마찬가지고요. 자, 널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100백짜리의 널이 만들어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얘를 50으로 지정을 하면요. 50짜리의 널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50짜리 솔리드, 뭐 블랙도 마찬가지고요. 50짜리 블랙. 그 다음에 랜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컬러가 랜덤으로 지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는 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락 에스펙트를 풀어버리시면 이렇게 X와 Y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네, 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널, 솔리드, 그다음에 블랙, 랜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컴프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컴프 사이즈. 네, 컴프 사이즈를 체크하시면은 사이즈는 지정할 수 없고 무조건 이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맞게. 널도 마찬가지로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솔리드, 블랙 솔리드, 랜덤 컬러.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예, 요거는 랜덤인데요. 사이즈를 랜덤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이즈를. 얘도 마찬가지 널도 다 지정이 되고 이네 개는 다이 아래 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널도 한번 클릭할 때마다 랜덤 사이즈, 그러니까 XY가 다 다르게, 솔리드도 마찬가지. 네, 랜덤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또한 가지 옵션이요. 랜덤을 사용할 건데요. 사이즈를. 랜덤을 사용할 건데 여기다 락 에스펙트까지 걸어버리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랜덤하게 만들어는 지는데 가로, 세로 이 비율은 유지한 채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뭐 널도 마찬가지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유지가 된 채, 그러니까 대칭이죠. 예,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가로, 세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솔리드나 너를 만들 때 컬러를 랜덤하게 할 건지, 사이즈를 랜덤하게 할 건지, 뭐 컴프 사이즈를 만들 건지, 에스펙트를 그 대칭을 맞출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어저스트 솔리드, 예, 어저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게 그 이전 버전과 좀 다른 게요. 예전 버전에는 그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쪽으로 항상 바로 위쪽으로 어저스트를 만들게 했는데요. 예,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항상 그냥 우리 레이어 뉴 어저스트 만들듯이 항상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시면은 예, 뭐 옵션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얼라인 레이어. 얼라인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레이어들이 이거 뭐 랜덤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때 얼라인 레이어 그러면은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X축으로 정렬. 네. Y축으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끌 수도 있고요. Y축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요. Z축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요. 3D라면. 저는 모든 레이어가 3D일 경우 얼라인에서 이렇게 Z축으로도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같은 거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Z축으로도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BG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솔리드, 그다음에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백그라운드가 검정일 때는 뭐 흰색 잘 보이지만 또 검정일 때는 백그라운드 검정이 안 보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세 가지 컬러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흰색, 회색, 검정. 예,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작업할 때좀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랜덤 셀렉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랜덤 셀렉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양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때 얘네들을 좀 불규칙하게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랬을 경우에 랜덤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지정되는 것은 선택할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5개 그러면 정확하게 5개를 클릭할 때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3개 그러면은 3개만 랜덤하게 7개 그러면은 7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랜덤하게 레이어 선택하고자 할때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레이어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페어런트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 레이어 체인.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체인을 누르면 예,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고요. 여기서 상위 레이어를 부모로 할 건지 하위 레이어를 부모로 할 건지 상위 레이어가 부모면 이렇게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위 레이어가 부모로 예, 컨트롤 Z 하위 레이어가 부모로 그러면 이렇게 하위 레이어가 부모로 잡히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할 경우도 있죠. 1번 예를 들어 3번 5번 뭐 8번 혹은 뭐내 마음대로 1, 14, 6, 10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선택한 레이어 순서대로 부모부터 자식 순으로 선택을 했죠. 처음에 찍은 게 부모고요. 다음에 찍은 것들 그러니까 아래 순서로 갈수록 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시켜버리면은 예, 처음에 내가 1번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찍어줘서 6번은 예, 여기 처음에 1번을 찍었고 그 다음에 14번을 찍었죠. 그래서 14번은 15, 요 레이어가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찍었죠. 예, 그래서 얘는 2번이 레이어가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0번 레이어가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찍은 순서대로 페어런츠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버스 오더라는 거, 예, 본인이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리버스 오더 누르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죠. 네, 이때도 또꼭 이렇게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고요.
1번, 뭐 예를 들어 9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9번과 1번만 리버스가 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고요. 네, 그다음에 1, 3, 5, 7. 예, 이렇게 하면 얘네들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예, 7, 5, 3, 1. 예, 이런 식으로요. 네, 이번에는 그 리플레이스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소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바꿔치기할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예, 먼저 그 리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바꿔치기할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 바꿔치기할 원본, 예, 얘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죠. 예, 근데 방금 전에 본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많이 있다면, 예,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거를 일일이 Alt 키 누르고 바꿔치기 하고, 예, 뭐 얘를 얘로 바꿔치기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를 다 바꿔치기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섯 개를 선택을 합니다. 예, 이 소스 프로젝트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 5, 이 번호를 보시면요. 자, 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제 이 컴포지션 쪽에서 선택하는 순서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넣어볼까요? 1, 2, 3, 4, 5.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고,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5, 1, 4, 3, 2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리플레이스 시키면요. 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예, 이런 식으로요.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개수가 맞지 않으면은 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선택된 소스는 다섯 개인데 얘를 네 개만 선택을 했다. 리플레이스 누르면요. 예, 선택한 아이템과 레이어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수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4개를 내가 바꿔치기 할 거다 하면 여기서도 4개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1,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3개만, 그럼 이제 이 3개를 위에서부터 하나는 1로 들어가고, 하나는 1로 들어가고, 하나는 1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3개를 하시면은 순서대로 1, 3, 5. 선택한 순서대로 1, 3, 5번이 순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지뿐만 아니고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예, 예를 들어 다섯 개를 다 바꿔치기 할 때는 이 동영상 중에요. 원하는 소스 다섯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뭐 3, 5, 뭐 2, 4, 1 이런 순서대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플레이스 시키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이 바꿔치기 할때 특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본 사이즈와 같은 게 좋다는 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니까요. 그런 부분만 좀 맞춰서 미리 작업을 해두시면 예를 들어 이런 무거운 동영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가벼운 솔리드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최종 렌더링 걸기 전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 이런 방법들 많이 사용하죠. 그때 아주 많은 양의 소스를 일괄적으로 바꿔치기 할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스크립트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트림 인, 트림 아웃, 그 다음에 레이어 트림 그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솔리드를 좀몇개 만들고요. 다섯 개 정도의 솔리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된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만 뭐인 시킬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인 아웃 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인은 특별히 뭐 단축키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아웃점을 트림 시킬 때요. 기본적으로 아웃 트림을 시키면 여러분들 단축키 Alt, Right 브라켓이죠. 얘를 시키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CTR 기준으로 한 프레임 뒤쪽이 잘리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약간의 좀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불편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뭐 정확히 요 지점에서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얘를 단축키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두 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정확히 보시면요. 한 프레임씩 이동해가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기본적으로 CTI 오른쪽 프레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거할때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시라고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인점을 잡으시고요. 아, 아웃점을 잡으시고요. 이때 잡을 때 얘의 정확히 이한 프레임 CTI 쪽까지만 잘려버리게, 그러니까 남지 않게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CTI 있는 데까지 정확히 잘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얘 선택하시고 인점 트림 그러면은 정확히 겹치는 거 없이 예,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옵션은 CTI까지, 그러니까 한 프레임 짜투리가 남지 않게 자를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시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레이어 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레이어가 예, 뭐, 인하우 그냥 대충 잡죠. 어떤 레이어가 하나 타겟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원하는 모든 레이어 다 선택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나머지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원하는 레이어 다 선택하시고, 예, 트림 레이어 하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선택된 레이어에 딱 맞게끔 인아웃점이 조절이 됩니다. 예,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얘를 처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두 개만 맞추겠다. 그럼 선택을 하시고, 트림 레이어 하면 두 개만 맞춰지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이 없는 것들을 쓸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을 쓸 때는 조금 옵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요번에는요. 자, 잠깐 한번 보시면요. 어떤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둔 거고요. 예, 0부터 뭐 60까지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 얘를 뭐 이렇게 한번 두껍게 떠보죠. 한 3개 정도만. 하나는 왼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3개를 다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뭐 인아웃 잡는 거야 똑같고요. 원하는 거인 잡고, 뭐 원하는 데까지 아웃 잡고. 자, 이제 그 레이어 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고 인, 아웃 이것도 다 다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자, 첫 번째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20부터 시작을 하죠. 20부터 어디까지? 예, 29까지 진행을 하게 잘라놨는데요. 자, 나머지 얘네들은 예, 보시면 17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17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이제 트림을 시킬 때,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개를 트림을 시킬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락, 저기 그 듀레이션이라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는요, 얘의 이인 아웃 있죠. 인 아웃에서 인점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17이라는 이 시작 지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록 맨 앞에 거는 20부터 시작하지만 얘네들은 17.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점 잡아놓은 걸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웃점은 트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어디에 갖다 두던, 예, 어디에 갖다 두던 얘의 시작이 17부터 시작하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또 다르게 해볼까요? 네, 얘는 두 번째 건 17이고 세 번째 건 21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개 조절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락을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림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건 20이고요. 두 번째 건 17, 세 번째 건 21부터, 그러니까 인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럼 얘를 만약에 풀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얘를 이동하지 않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레이어의 짜투리 부분, 여유분, 이 부분에서 그냥 인아웃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몇 번이 되죠? 네, 한43 정도가 되겠네요. 이쯤에서 또 시작이 될 거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43부터 시작하죠. 얘네들 전부 다요. 예, 얘도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다르게 이동이 되어 있다면 또 여기에 맞춰서 인 아웃이 다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건 43, 세 번째 건 37. 자, 이럴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얘 여유분이 없는 곳 있죠.
여유분이 없는 곳, 이 부분에서 얘를 트림을 시키고자 한다면은 얘를 만약 풀고요. 락을 풀고 트림을 시키면은 이렇게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끝에 좀 완전히 끝에 한 프레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에러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락을 잠그시면은 인, 아웃,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인, 아웃 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트림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경우 이 레이어 트림 시키고 나서 뭐 동영상이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인, 아웃 점이 바뀌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를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네, 정확히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인, 아웃 점을 기준으로 이동.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유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인, 아웃을 맞추고 싶으면은 예, 트림을 풀고, 락을 풀고, 인아웃을 잡으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트림이 돼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 뭐, 얘를 기준 삼아도 됩니다. 예, 어떤 거든지 처음에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선택하는 것들이 트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이어 트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레이어 슬라이스, 예, 레이어를 어떤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어떤 동영상을 하나 갖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으로, 자, 내가 이 동영상을 나누고 싶을 때 조각을 내고 싶다 이겁니다. 몇 개로. 자, 이랬을 경우에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슬라이스 레이어 선택을 하시면 몇 줄로 나눌 건지, 뭐, 세 줄, 그 다음에 칸수는 어떻게 나눌 건지, 간격은 어떻게 할 건지, 모서리 라운드를 줄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Add Alpha Branding 모드를 적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컨트롤 레이어 생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값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나머지 이런 옵션들이 뭐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ly 누르면은 이 레이어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자, 분리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보를 꺼보시면, 예. 자, 이렇게 레이어들을 다 슬라이스를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개수에 맞춰서요. 그래서 얘만 끄면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브랜드 모드로 보시면은 그 옵션 중에, 예, 옵션 중에, 알파 애드 브랜딩 모드를 적용하게 돼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슬라이스는요, 이 브랜드 모드가 기본적으로 none으로 되어 있는데요. none 모드라면은 선이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알파 채널에 안티알리아싱이 먹어서 그런데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add 알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레이어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컨트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레이어 선택하시면 얘의 뭐 이동이나 전체를 일괄적으로 뭐 스케일을 조절한다든지 일괄적으로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 레이어를 만드는 거고요. 얘를 체크 안 하면 이 레이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얘네들 스케일을 줄인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나눌 때 간격을 좀 띄겠습니다. 예를 들어 5픽셀 정도를 간격을 띄면요. 어플라이 시키면은 이렇게 레이어들이 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5픽셀 정도로요. 예, 그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라운드까지 주는 겁니다. 뭐 10픽셀 정도의 라운드를 주면 이렇게 모서리에 라운드가 먹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내가 프리컴프 시켰다. 레이어 프리컴프. 이렇게 해서 프리컴프 시킨 이 컴포지션을 슬라이스를 나눠도 됩니다. 예, 그러면 컴포지션 자체가 나눠지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그림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되죠. 이런 것도 예, 리플레이서 소스 이용하시면 편하죠. Alt 키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 예, 그러면은 정확히 다 바뀌어 있죠. 소스가요.
네, 이번에는 그 Shift and Trim, 예,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솔리드를 몇 가지 정도 만들겠습니다. 예, 다섯 개 정도 만들고요. 예, Shift and Trim, 선택한 레이어를 예,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킬지, 랜덤하게 이동시킬지, 뭐 대상은 이동할지, 트림을 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겠다. 순차적으로 이동. 자, 그래서 몇 프레임, 뭐 30프레임, 1초씩이죠. 어플라이 누르면요. 이렇게 1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컨트롤 Z.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선택한 순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번, 뭐 이렇게 5번, 3번, 4번, 2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이동을 시키겠다. 이 랜덤을 사용할 때는 적용 시간의 프레임 수는요, 랜덤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하면 1초 내에서 랜덤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더 많이 주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랜덤한 구간이. 자, 지금 보신 건 이동입니다. 이동. 예, 이동인지 트림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다 자르도록 할게요. 예, 아웃 좀 잘라서. 자,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하게 이동. 자,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이동이 아니고 트림을 시키겠습니다. 트림. 여기서 트림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 인점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인점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했을 때요. 어플라이 누르면은, 자, 어떤 건 잘리고 어떤 건안 잘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동영상까지 적용을 시킬 때, 이 스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동영상까지 적용이 됐을 때는 그 듀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원리냐면요. 30프레임씩 자르다 보면요.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거에서 1초 잘리고요. 다음 게, 그 다음에 얘도 1초 잘리고, 그 다음에 얘가 1초로 잘려야 되는데 잘릴 구간이 없죠. 그죠? 아웃점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1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적용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얘를 조금 더 줄여서 뭐 10프레임이다. 그러면 모든 레이어에다 적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웃점에서 그 인점에서 아웃점까지의 듀레이션이 여기서 지정된 시간보다 짧다면 적용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동영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랜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랜덤의 구간. 뭐, 예를 들어서 60이다. 예, 트림을 시키겠다. 어플라이 하면은 트림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얘가 너무 길다면 이 범위가 얘의 길이보다 더클 경우가 있습니다. 랜덤 값이. 그럴 때는 적용이 안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 안된거 같죠? 예, 그, 이 트림의 길이가 얘보다도 더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동영상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얘를, 예, 한 3개 정도만 복사를 뜨고요. 이렇게 두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Shift and Trim으로 자,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뭐 1초씩. 이건 뭐 전혀 지장이 없죠, 이런 거는요. 항상 0부터 시작하고 얘도 0부터 시작을 하고 0부터 시작을 하고 정확히 60까지. 예. 자, 그다음에 랜덤하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예, 랜덤하게 이동시키는 거는 자, 이거는 인, 아웃이 잡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영상들의 인, 동영상들의 아웃, 인, 아웃도 아무렇게나, 뭐꼭 같은 거리가 아니라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 거는 예, 6부터 시작하고요. 두 번째 거는 2부터 시작하고, 세 번째 거는 18부터 시작을 하죠. 자, 얘네들 Shift and 랜덤. 순차적으로 이동 30프레임.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건 뭐 전혀 지장 없고요.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세 개를 뭐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이동을 시키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이동이 되고요. 그대로. 자,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트림을 시키겠다. 예, 이때도 1초부터 위에서부터. 아무래도 좀 순차적으로 정렬시킬 때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해주는 게좀 좋겠죠. 가장 앞쪽에 있는 놈부터. 예, 그래서 요 놈, 그 다음에 요 놈, 요렇게 세 개를 순차적, 예,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할까요? 그냥. 예, 순서적으로. 예, 얘네들을 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왕이면. 네, 그래서 보시면은 6, 2, 18,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트림을 이동을 시키겠다. 랜덤하게 이동을 시키겠다. 어플라이 그러면 랜덤하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자, 트림을 시키겠다. 얼마나 트림을 시킬 건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한 10프레임 정도 트림을 시키겠다. 어플라이 그러면 이렇게 트림이 되고요. 네, 아웃점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얘도 30프레임을 트림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어플라이 시키면은 하나만 트림이 되고 예, 나머지 하나 트림이 안 되죠. 예, 그 이유가 30을 트림을 시킬 수가 없죠. 얘 다음에 얘를 트림을 시켜야 되는데 1초를 트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10프레임 그러면 트림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적용이 되고요. 자, 랜덤하게 트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프레임 하면 이런 거는 뭐 전혀 지장 없이 되고요. 얘가 너무 길다면 예, 트림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예. 예, 이렇게 트림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길면요. 어쨌든 그 동영상을 적용을 할때 가급적이면 그 동영상에 인, 아웃을 좀 유지하게끔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 동영상 적용할 때그 인점, 아웃점이 바뀌어서 영상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나오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전에는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동영상에 사용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시퀀스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솔리드를 몇개 만들까요? 그냥 다섯 개 솔리드를 만들고요. 자, 얘네들을 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아무 짓도 안 해주고요. 시퀀스 레이어만 누르면 이렇게 컴포지션의 길이에 맞게끔 얘를 시퀀스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그 시퀀스 정렬되는 순서는요. 선택된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뭐 이렇게 내가 불규칙하게 선택을 했다면 이 순서대로 시퀀스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한번 시퀀스 정렬을 시킬 때 옆에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나 트림 인아웃, 예, 트림 아웃이죠. 이것까지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레이어가 좀, 예, 짧게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레이어의 듀레이션이 짧을 때 기본적으로 트림, 예, 시퀀스 레이어를 시키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레이어가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게그 스트레치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치요. 자동으로 스피드를요. 자, 이거는 사실, 이미지일 때는 뭐 스트레치가 되나 안 되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죠. 자, 이게 이제 동영상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나머지 옵션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요. 예, 이렇게 스트레치를 안 시킵니다. 그냥 원래 있던 사이즈. 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게. 근데 그 스트레치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동영상의 길이 유지한다는 거죠. 결국.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가, 예, 혹은 다중의 레이어가 이 시퀀스 정렬을 시켰을 때 길이보다 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얘는 트림 아웃입니다. 그래서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긴 놈은 이렇게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트림 아웃, 그러니까 이 아웃점을 다시 잡아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풀어버리면 아웃점도 트림을 안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살려둘 수 있게끔.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틸일 때뭐 어떤 걸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자, 이게 이제 동영상일 경우 이 옵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한 4개 정도만 해볼까요? 자리가 예, 뭐 이렇게 하자 그냥. 자, 이렇게 4개의 동영상이 있을 때 모두 0부터 60까지 플레이되는 동영상입니다. 얘네들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도 하고 아웃점도 트림될 수 있게끔 선택한 상태에서 시퀀스 시키면요, 모든 레이어가 1부터 60까지 나오게 됩니다. 1부터 60까지. 자, 이거는 스피드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시켜놓은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체크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면, 예, 이 동영상의 듀레이션,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퀀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다면은, 예, 이 부분이 비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얘가 좀더 많이 할까요? 2개 정도. 자,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서 얘, 지금 보셨다시피 스피드는 체크 안 해도 얘는 뭐 분명히 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놓죠. 자, 시퀀스 정리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레이어 개수가 시퀀스를 나눴을 때보다 좀더 길기 때문에 많아서요, 레이어 개수가. 이랬을 땐 아웃점을 이렇게 트림 시켜서, 예, 49에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체크 끊어버리면, 예, 시퀀스 정렬시키면 이렇게 아웃점을 트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잘려야 되는데 그대로 원본을 유지하게끔요. 자, 이때 여러분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주의가 아니고 좋은 점은요, 인, 아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첫 번째, 얘가 정확히 15부터 시작을 하자. 15. 예, 15. 예, 얘를 뭐 15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또, 얘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예, 얘는 한 13부터 시작하게 만들겠습니다. 15, 13.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맞춰 놔두요. 그 부분부터 시퀀스 정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치하고 인, 아웃 다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얘는 15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두 번째 거, 요놈 있죠? 예, 얘는 13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맞춰놓은 인점을 기준으로, 예, 시퀀스 정렬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예전 버전에서 혹시 이게 이 스타트로 지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인점을 잡아놨는데, 예, 그 동영상이 다른 영상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예, 아웃점도 마찬가지. 아웃점은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인, 아웃을 다 스트레치 시킬 거니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놈이 정확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 아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9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히 얘가, 예, 27, 예, 이렇게 끝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9에서 27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얘네들 전체 선택하시고 스트레치도 시키고 트림, 아웃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얘쭉 보시면 이 부분이죠. 요거 5번 레이어, 얘가 몇 서부터 시작했죠? 자, 9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럼 보시면 정확히 얘는 9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까 전에 몇 가지 했었죠? 그쵸? 27까지죠. 예, 이 부분까지 이렇게 스피드를 늘려서 263.2%라는 이런 스피드를 늘려서 얘를 딱 맞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동영상을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시퀀스 정렬을 시킬 때 동영상이 다른 부분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는 스트레치를 시킬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얘는 트림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아웃점. 자, 컨트롤 Z. 자, 이런 부분도 트림을 안 시킨다면 트림만 안 시키겠습니다. 아웃점.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긴 놈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트림을 안 시키고요. 두 번째 거잘 보십시오. 2번 레이어. 안 시켰죠? 컨트롤 Z. 트림을 시키겠다. 시퀀스 두 번째래요. 예, 여기 트림을 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보다 동영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수정을 했으니까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fade in ou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 레이어가 있을게요. 한 3개 정도만 복사해 뜰까요? 예, 좀 더. 이 정도. 자,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fade in 하면은 요 3개가 fade in이 되고요. 예, 그다음 필요한 경우 fade out 하면은 fade out이 되고요. 자, 얘네들의 그 키를 보시면 이렇게 오페서티에 키가 들어가게 해놓은 겁니다. 자, 컨트롤 Z 누를까요? 자, 얘네들의 레이어 인 아웃이 있어도요. 인 아웃 지점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던, 어디에 있던,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은 상관없이 한꺼번에 페이드 인 하면은 인점부터 페이드 인을 시킵니다. 필요한 그 프레임 수만큼요. 뭐 15프레임만 페이드 인 시키게 됐다면 이렇게 인점부터 정확히 fade in 15프레임씩. 그래서 뭐, 아웃프레임은 뭐한 5프레임, 6프레임 정도만 아웃시킬까요? 예, fade out 그러면은 아웃점까지 정확히 예, fade out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실 때 fade in out을 좀 일괄적으로 시키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얘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라는 거는요. 혹시라도 이럴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레이어가 오페서티가 한 60으로 나는 이게 최대치로 고정을 시키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얘는 80, 얘는 뭐한40 정도로 해버릴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초기 오페서티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페이드 인을 시키면요, 뭐 예를 들어서 10프레임만 시킬까요? 60, 80, 40입니다. 페이드 인 시키면요. 정확히 0부터 60까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가 0부터 80까지, 세 번째가 0부터 40까지. 예, 이런 식으로 그 초기 값을 최대치로 인식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fade in 한다고 해갖고 100%다 오페서티가 진행되도록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옵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fade out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fade out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 있던 이 값부터 예, 이 값부터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0프레임, 페이드 아웃. 그러면 정확히 첫 번째 거 보시면 60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0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 것도 80을 유지하고 있다가 떨어지고요, 얘도 40을 유지하고 있다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초기 값을 그대로 인식한 페이드 인아웃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이번에는 그 글로이드 업, 글로이드 다운. 예, 이건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지정되는 값은 여러분들 그 스케일의 그 비례되는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들을 글로 30% 글로이 업 시켜버리면요, 인점부터 아웃점까지 점점 스케일이 글로이 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예를 들어서 얘를 100%라고 하면요, 초기 값부터 정확히 100%까지 글로이 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 만약 100이라면 200%까지 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 스케일을 보시면요. 예, 200%까지 업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이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100%라면 글로이 100 다운을 시켜버리면요. 0%까지 자, 여기서 지정하는 글로이 값은요, 여러분들이 그 초기 값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초기 값이 50이었다. 자, 이런 식이라면, 글로이 업 100을 하면요, 정확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에 100을 더하면 150%가 되고, 얘는 200%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 값부터 100% 글로이 업이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글로이 다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 값부터 100%를 더해서, 그러니까 얘는 더 빨리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거 사용하실 때 그, 글로이 업 다운을 사용하시고, 컨트롤 Z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글로이 업을 시켰는데, 예, 마음에 안 드면 그냥 바로 글로이 다운 시켜도 됩니다. 그래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로잉 업다운은 속도 변화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인 아웃을 지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속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부터 아웃까지 자동적으로 글로잉 업다운의 그 듀레이션이 되기 때문에요. 길이가 짧아질수록 글로잉 업다운이 빨라지고요. 길이가 늘어날수록 글로잉 업다운이 느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이 인식을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나 이런 효과 같은 거를 만들으셔서요. 네, 내가 뭐 인아웃을 어떻게 잡던 간에 요 인아웃 길이에 맞춰서 네, 뭐 스무스하게 한 50%만 할까요? 글로잉 업을 시키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글자가 커지게 되죠. 이때 길이나 이런 거는 속도나 이런 거는 인아웃점으로 적당히 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그 프리컴포즈 이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랜덤하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레이어들이 있을 때 그냥 프리컴포즈 시키면 이렇게 프리컴포즈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레이어에 있는 이 프리컴포즈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여기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는 이 선택된 레이어들의 듀레이션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레이어들의 어떤 그 듀레이션이 전부 다막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의 뭐 듀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다를 때요. 일반 레이어에 있는 프리컴포즈 시키면요. 항상 전체 컴포지션의 길이에 맞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인지를 잘 모릅니다. 레이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용되는 프리컴프를 이용을 하시면요. 그 레이어가 정확히 선택된 레이어의 길이를 인식을 해서 딱 거기까지만 프리컴포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레이어가 있고 어디까지 이 프리컴프 안에 레이어가 있는지 그대로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물론 이 프리컴프 이름은 아래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하면요, 프리컴프가 이름이 이렇게 테스트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자, 중간에 비어 있어도 전체 듀레이션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어도요,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전체 듀레이션,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프리컴포즈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 프리컴포즈는 그 일반적인 프리컴포즈보다는 좀 사용하시는데, 예, 그 레이어의 길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프리컴프 셀프, 이 프리컴프 셀프라는 거를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솔리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어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런 레이어들이 뭐 어떻게 인아웃이 잡혀 있던 전체적으로 좀 자를까요? 뭐 이쯤에서 좀 자르고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이 전체를 프리컴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각각 독립적으로 프리컴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프리컴프 시키고자 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네, 프리컴프 셀프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를 다 프리컴프 시켜줍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듀레이션이 소스의 듀레이션과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요.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인아웃이 잡혀 있던 셀프 프리컴프 셀프 시키면 이렇게 프리컴프 셀프가 되고요. 자, 이 프로젝트 윈도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지정한 프리컴프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프리컴프 이름들이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리컴프 폴더 이름을 뭐 테스트라고 바꿀까요? 자, 프리컴프 셀프 누르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선택하시고요. 프리컴프 셀프. 자,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요 안으로 프리컴프들이 싸그리 들어가게 되죠. 자, 컨트롤 Z. 자, 그다음에 옆쪽에 있는 이 옵션 항목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이어들이 각각 지금 사이즈가 제각각 전부 다 다르죠. 자, 이때 이 여러분들 그 레이어 프리컴프 시킬 때요.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 있죠. 예, 요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요. 첫 번째 옵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프리컴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체크하지 않고 프리컴프 셀프 시키면요. 모든 레이어, 얘 컴포지션의 사이즈에 맞춰지게 되죠. 해상도나 사이즈가. 예, 근데 얘를 체크를 하고 프리컴프 셀프 시키면요. 예, 1번으로, 그러니까 여기 프리컴포즈의 아까 1번 첫 번째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컴포지션 사이즈가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끔 네,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예, 프리컴프 사이즈가 전부 다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리컴프를 시킬 건지, 1번을 시킬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걸 시킬 건지, 이게 요 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leave all attributes in conf 예로 시킬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번째 new composition 요걸 사용하실 건지, 요 옵션을 요걸로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bounce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ounce 스크립트도 아래쪽에 있는 예, 이렇게 수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어떤 건지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얘네들은 이 옵션을 눌러보시면요. 예, 여기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게 damping amount, 그러니까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드는, 예, 그걸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ounce speed, 얼마나 빠르게 bounce가 일어날 건지, 그다음에 bounce amount, 그러니까 bounce가 몇 프레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bounce가 좀 크게 일어나고요. 작게 일어나고, 뭐 적으면은 그걸 조정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절하면 여기도 바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값 555인데요. 예, 얘를 한번 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예, 동시에 여러 개도 되니까요. 예,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 포지션, 스케일, 예, 로테이션. 세 개를 다 해보죠. 자, 여기서 키를 다 잡고요. 조금만 가겠습니다. 8프레임, 6프레임 정도만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내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스케일도 좀 줄일까요? 예, 로테이션도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요. 이 속성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운스 적용할 때는요. 적용시키고자 하는 속성에다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포지션에만 바운스 주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누르면은요. 이 포지션에만 바운스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에만요. 컨터 세트, 뭐 예를 들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전체를 다 주고 싶다면 선택을 다 하시고요. 바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바운스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도, 그다음에 로테이션도 다요. 자, 이때 적용되는 값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 댐핑을 0으로 해버리면요. 바운스가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쇄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멈출 건지. 예를 들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멈추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 뭐한10 정도로 줘볼까요? 바운스 그러면은 빠르게 멈추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를 여러분들 높이시게 되면은 예, 바운스 시키면요. 바운스의 스피드가 빠르게 됩니다. 초싹초싹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느리게 하면은 좀 느리게 먹고요. 예, 출렁출렁 거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적용하는 게 이제 좀 불편할 경우는요. 이렇게 옵션을 띄워놓고 예, 여기서 바로바로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번에 amount 값을 좀 높이겠습니다. amount 값을 높이게 되면 이 바운스의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apply 누르면요. 바운스의 범위가 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거리게 되죠. amount 값이 줄어들면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바운스는 범위가요. 예, 그래서 아주 조금의 범위를 가지고 바운스가 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운스 된 거는요, 나중에 키를 잡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키를 잡으면 항상 바운스는 이맨 마지막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마지막에서만 포지션은 키가 먹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도 또다시 뭐 스케일을 늘리고 뭐 얘도 좀 늘리겠습니다. 뭐 로테이션도 돌릴까요? 예, 그럼 항상 마지막에만 바운스가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엔 바운스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출렁출렁거리도록 좀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램 프리뷰로 보시면요. 네, 요런 식으로. 자,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더 하고 싶다면 여기 수정을 하시면 되죠.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뭐, 댐핑을 좀더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 수를 좀더 늘려서, 바운스, 스피드도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면은, 보신 것처럼 조금 더큰 범위에서 좀더 빠른 스피드로 좀더 많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션의 그 바운스를 좀 주고 싶을 때 키로 잡는 것보다 이런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바운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스플릿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를 좀 읽어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글자별 분리시에는 공백 레이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백도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때는 이제 그이 Empty Text Layer Delete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삭제를 시켜주고요, 공백을. 그다음에 멀티라인, 그러니까 여러 줄의 그 텍스트에서 단어별 분리를 시킬 때, 단어별 분리를 시킬 때에는 먼저 줄 단위로 한번 분리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별로 분리를 시켜야 정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텍스트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쓰고요. 예, 폰트를 좀 바꾸도록 하죠. 예, 일단 텍스트를 자, 이렇게 텍스트가 있을 때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플릿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네, 먼저 그 글자 단위로 한번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단위요. 자, 글자 단위로 어플라이 시킬 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정렬 옵션을 좀 나중에 보고요. 글자 단위로 분리를 시키면요. 자, 이렇게 원본은 하나 그대로 살려두고요. 예, 원본은 눈깔이 꺼져서, 아이볼이 꺼져서 안 보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쭉 텍스트를 일일이 다그 글자별로 분리시켜 줍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 공백도 그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백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네, 필요가 없다면 그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레이어를 Empty Text Layer Delet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Ctrl Z.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I 레이어만 하나 볼까요? 솔로 켜보시면 앵커 포인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텍스트가 갖고 있던 그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게 되어있죠. 예, 뭐 U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 앵커 포인터가 여기에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좀, 자, 컨트롤 Z 눌러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얘를 글자 단위로 스플릿도 시킬 건데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예, 텍스트 앵커 포인터를 레이어의 중심으로. 자, 이렇게 레이어의 중심으로 이동하겠다 했을 때, 아래쪽에 이제 또 레이어 위치까지도 아예 컴프의 중앙으로 맞출 건지, 예, 요건 좀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어플라이 시키면요, 텍스트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empty 레이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I 레이어 보면 이렇게 레이어의 중앙으로 전부 다 앵커 포인터를 이동을 시켜놓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중앙으로까지 이동을 시키겠다.
컴포지션의 중앙으로까지 앵커 포인트도 레이어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플라이 시키면은 전부 다 레이어가 글자 단위로 분리가 되고요.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전부 오고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정확히 위치하게 됩니다. 모든 글자가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컨트롤 Z요. 자, 이번에 단어별로 한번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단어별로. 자, 이거 뭐두개다 체크하고 해보죠. 자, 어플라이 시키면요. 네, 이렇게 단어별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아이튜토리얼, 카페, 네, 이런 식으로요. 컨트롤 Z요. Z. 자, 이번에는 그줄 단위로 한번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줄 단위로. 자, 지금 줄이 없는데요.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두줄 혹은 뭐세 줄.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이 있을 때줄 단위로 분리를 시키겠다 하시고 어플라이 누르면요 이렇게 줄 단위로 분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래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 레이어는 이렇게 앵커 포인터가 중앙으로 가고 레이어의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위치하게 딱 맞춰준 겁니다. 자, 컨트롤 Z. 예를 들어 얘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중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텍스트들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안 오고요. 자, 일단 컴포지션이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만 체크 풀고 어플라이 누르면요. 예, 이렇게 중앙으로 오지 않죠. 원래 텍스트의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게 되고요.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안 오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도 텍스트의 중앙으로 오지 않고 왼쪽 정렬이라면요. 이건 정렬의 영향을 받겠죠. 컨트롤 Z.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있었던 거요. 멀티 라인에서 단어별 분리 시에는 먼저 줄 단위로 분리하라 했죠. 내가 얘를 단어별로 분리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여러 줄일 경우에 먼저 줄 단위로 한번 좀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거 두개다 하겠습니다. 자, 줄 단위로 먼저 분리시켜주시고요. 요세개 있죠. 첫 번째 거는 원본이니까요. 요세 개를 다시 단어별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단어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 튜토리얼, 카페, 예, 아이 이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서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고요. 자, 컨트롤 Z 눌러서요. 자, 얘를 이렇게 여러 줄일 경우도 마찬가지 글자 단위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공백 레이어가 좀 많이 생기겠죠. 좀 이렇게 해볼까요? 얘도 띄고, 뭐 얘도 띄고, 얘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백 레이어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자별로 분리시키겠습니다. 어플라이. 이렇게 해서 모든 레이어를 총 47개의 레이어가 생겼는데요. 자, 이 중에 보시면 이렇게 공백 레이어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공백 레이어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지우고 싶을 때, 예, 여기 Empty Text Layer Delete를 눌러주시면요. 예, 총 47개에서 5개가 지워지고, 이렇게 원래 글자가 있는 레이어들만 살려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같은 거를 좀 여러 개 써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 뭐 사과 오렌지 뭐 포도 수박 참외 예, 이런 식의 텍스트를 한 줄로 쓰고, 얘네들을 원래 이렇게 좀 따로따로 텍스트를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일일이 텍스트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단어별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단어별로 분리시키겠다 해서, 어플라이 시키면 이렇게 단어별로 금방, 예, 원본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 뭐, 얼라인 좀 정렬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정렬을 좀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를 여러 번 만들고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앵커 투 센터 AI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요. 예, 이 레이어에 앵커 포인터가, 예, 위치가 다른 데가 있다면, 예, 얘를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이 앵커 투 센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확히 센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그 옵션은요, 이럴 경우 사용하는 겁니다. 예, 레이어도 다른 위치로 가 있고요. 앵커 포인트도 다른 위치로 있을 때, 앵커 포인트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다시 컴포지션의 중앙으로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체크하고 누르면요. 예, 레이어, 앵커 포인트도 레이어의 중앙으로 가고, 레이어도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얘는 이런 일반 레이어에도 적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할때좀 많이 쓰겠죠. 자, 제가 텍스트를 한 서너 개 만들고요. 자, 이 텍스트의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폰트도 조금 여러 개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텍스트들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패러그래프를 왼쪽으로 해놓을까요? 얘는 뭐, 오른쪽으로 해놓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앵커 포인트 위치들이 전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이 레이어의 중앙에 있지 않죠. 앵커 포인터가. 예, 원래 텍스트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앵커 투 센터를 눌러주시면요. 정확히 앵커 포인트를 텍스트 레이어의 센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텍스트는 이 앵커 포인트 이동하는 게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컴포지션의 중앙으로까지 모으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정확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는 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레이어, 뭐 다른 레이어 여러 개의 일반 레이어도 괜찮고 텍스트 레이어도 괜찮고 그래서 뭐다 옮겨놔 볼까요? 펜 비하인드도 막 이렇게 옮겨놓고 예, 뭐 텍스트 얘도 마음대로 막 옮겨놓겠습니다. 예, 어떻게 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선택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레이어를요. 자, 컴포지션 중앙으로 몰진 않겠습니다. 처음에 어플라이 누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전부 다들 앵커 포인터가 레이어의 중앙으로 오게 되고요. 자,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컴포지션의 중앙으로까지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누르면요. 예, 전부 다 레이어의 중앙으로 앵커 포인트가 오고요. 이 레이어도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작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마스크 투 센터. 예, 이거는 그 마스크를 레이어의 그 센터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같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마스크를 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아무데나 내가 그렸는데 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이동시키고자 하는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마스크 투 센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마스크가 하나 아니고 여러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동시키고자 하는 마스크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마스크 투 센터를 하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 얘하고 얘만 할 수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레이어의 중앙입니다. 레이어의 중앙.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레이어가 여기 있을 때, 예, 얘를 좀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쪽에다 제가 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 얘를 센터로 보내면요. 예, 레이어의 중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레이어의 중앙으로요. 그래서 컴포지션의 중앙이 아닌 레이어의 중앙으로 보내주는 거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copy all marker. 예, 이거는 그 마커를 카피를 할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동영상에 제가 좀 마커를 찍겠습니다. 레이어에 마커를 여기도 하나 찍고요. 뭐몇 개만 해보죠. 자, 이렇게 마커를 찍고요. 자, 혹시라도 이 마커, 요 마커를 뭐 더블클릭해서 여기 어떤 코멘트를 단다든지요.
자, 이렇게 코멘트 단 것도 그대로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레이어에다가 복사로 떠야 된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찍는 게 이제 타겟, 저기 소스가 되고요. 얘를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다가 복제를 뜨고 싶다라고 했을 때 copy all 마커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 복제가 됩니다. 뭐얘 선택하고 얘를 얘한테만 복제 뜨고 싶으면 얘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얘를 이 레이어 마커를 컴포지션 마커로 복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타겟만 지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그 소스만 지정하시고 나머지 레이어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copy all 마커 선택하시면 이렇게 컴포지션 마커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이어만 선택을 하시고요. 마커가 있는 레이어만. 그래서 copy all 마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마커가 컴포지션 마커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마커 같은 거를 복제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스크립트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복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 멀티 카피, 멀티 페이스트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솔리드를 좀 만들겠습니다. 뭐 랜덤은 아니고요. 50x50짜리 솔리드를 여러 개좀 만들어 보죠. 5개 정도만 할까요? 자, 얘를 좀 정렬을 조금만 시키겠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이쯤에서부터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들의 포지션과 뭐 스케일, 로테이션 세 개를 다 해볼까요? 네, 여기서 자 얘네들 전체 다 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이 정도 가서 전체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도 좀 줄이고요. 로테이션도 좀 돌릴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좀 반복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 키를 반복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자, 이랬을 경우 여러분들은 이 키를 카피,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 페이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게 다중 레이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 안 되죠. 레이어가 디플리케이트가 되듯이 복제가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원하는 키프레임을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곳 있죠? 원하는 곳. 뭐 이렇게 띄워도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간격을 떨어뜨려서 복제가 되게 되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다가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페이스트 하면은 네, 이렇게 페이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Z. 자, 반복되는 것도 꼭한 번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요 정도 간격으로 카피하시고, 난 페이스트를 뭐한세번 정도 하겠다. 페이스트 하면은 이렇게 세 번을 반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되는 키를 복제를 뜰 때, 그것도 다중의 레이어에, 다중의 속성,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텐션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뭐이 레이어마다 텐션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죠. 뭐 플라이 뭐 얘는 뭐이한60 정도 주고 뭐뭐뭐 얘는 뭐 이지 이지를 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이 간격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이런 거다 인식을 해서 적용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을 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카피. 그래서 이 정도 좀 띄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이만큼씩 떨어져서 복제가 되니까요. 세 번. 페이스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보신 것처럼 키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세 번을 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량의 키를 리핏 시키면서 복제를 뜨고자 할 때는 이 스크립트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원형의 마스크와 라운드 렉탱글, 예, 이 마스크 적용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량의 그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주고자 할 때, 네, 얼라인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개의 레이어에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원형에 마스크를 넣고 싶다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일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예, 이렇게 쉐입 레이어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들어가지만, 예,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레이어를 동시에 마스크를 씌울 때는 좀 불편하게 되는데요. 예, 물론 뭐 카피 페이스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그때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얘의 마스크를, 예,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사이즈가 얘랑 똑같이 들어가죠. 이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원하는 솔리드 선택을 하시고 원형의 마스크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 사이즈에 딱 맞는 원형의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번에는 뭐 라운드 렉탱글 클릭하시면 전부 다 라운드 렉탱글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라운드 렉탱글 사용하실 때 이쪽이 그 라운드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로운 라운드를 원한다면 좀 줄여주시면은, 예, 조금 더 예, 날카로운 라운드를 갖는 렉탱글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완전히 라운드가 아닌 놈을 넣고 싶을 때는요, 0을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쉐입, 네모랑 똑같은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익스프레션 온오프 하거나 뭐 딜리트 하거나 그다음 베이크 하는 거, 예, 요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자, 얘를 속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많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일일이 이제 뭐 온오프를 시킨다든지 할때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속성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예, 레이어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된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을 온 시키거나 오프 시키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프 누르면은 모든 레이어의 익스프레션을 오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온 시키면은 예, 모든 선택된 레이어의 익스프레션을 온 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딜리트 시키면은요,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자, 컨트롤 Z요. 자, 이번에 여기 있는 거 베이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레이어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택된 레이어 선택 베이크할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베이크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키로 변환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네, 자동적으로 익스프레션은 다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나는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할때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베이크할지를 좀 지정할 수 있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그건 못했고요. 그래서 예,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뭐좀 마커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 표시를 해두셔서 요 뒷부분에 키는 좀 지워주시는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까지만 좀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좀 예, 쓸데없는 키가 생겼다면 이렇게 좀 지우셔서 필요한 부분에 키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예,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expression, on, off, delete, 그다음에 bake.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production box에 있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법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좀 가면서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번 매뉴얼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계속해서 그 사용법 그 동영상은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